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구 경북은 압도적인 지지로 윤석열 후보 당선의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요. 표 분석을 해봤더니 대구 경북의 투표율과 득표율 모두 19대 때보다 높아 보수 텃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성향이 세대로 이어지는 정치 사회화가 뚜렷해지고 있어 지역의 보수 성향도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양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 간의 득표 차이는 24만 7,077표. 득표율로는 0.73%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역대 가장 적은 표 차이가 났던 15대 대선 1.53%포인트를 제치고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양 진영 간의 대결이 치열했다는 겁니다. 이번 대선 투표율은 77.1%로 19대보다 0.1%포인트 낮았지만 대구와 경북은 78.7%와 78.1%로 오히려 1.3%, 2%포인트 올랐습니다. 윤 당선인의 득표율도 각각 75.14%와 72.76%로 19대 때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세 후보가 얻은 것을 합친 것보다 대구는 2.52%, 경북은 0.89%포인트 높습니다. 윤 당선인에게 표 결집이 더 강화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과 이 후보의 표차도 경북은 86만여 표로 전국 1위, 대구는 85만여 표로 2위를 냈습니다. 대구 경북을 합치면 부산, 울산, 경남까지 아우른 영남 지역에서 윤 당선인이 이 후보를 앞선 표의 63%를 넘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이 후보가 윤 당선인을 앞지른 표보다는 6만 표 이상 많고 호남 전체를 합친 것에 75%나 됩니다. 전문가들은 부모의 정치적 성향이 자식에게로 이어지는 정치 사회화가 확인해졌다고 봅니다.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정치적 성향이 분명한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계속 이어져 왔고 특히 반문 정서, 즉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강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른바 부울경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대구 경북의 정치 사회화는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도 보수의 텃밖에 걸맞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TBC 양병훈입니다.